두 번째 엑서사이즈입니다. 펑션이에요. 이번에는 역시 다섯 개의 퀴즈가 있습니다. 하나씩 코드가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. 뭔가 잘못되니까 컴파일이 되지 않겠죠? 컴파일이 될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첫 번째는 펑션에 대한 콜미라고 하는 펑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죠.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만 하더라도 일단 코드 에러는 없습니다. 그렇죠? 콜미라는 펑션을 호출하는데 이 펑션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했죠. 두 번째는 어떤 에러가 있나요? 에러가 발생한 곳은 여기입니다. 난 먼저 줬는데 얘 펑션은 반드시 데이터 타입이 줘줘야 되죠. 지금 같은 경우는 i32가 적절하겠네요.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제시하면 에러가 사라집니다. 그렇죠? 자, 세 번째는 어떤 에러가 있나요? 보시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네요. 보니까 리턴 타입이 지정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렇죠? 뭘 리턴하는지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 리턴되는 값이 있으면 반드시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가요? 벌써 다섯 번째인가 보네요. 여기서는 어떤 에러가 발생합니까? 그렇죠. 지금 리턴 타입이 i3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스테이트먼트잖아요.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타입이 없죠. 리턴되는 게 없죠. 요 경우는 지금 현재 요것만 리턴됩니다. 그렇죠. 그렇게 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.